깨진 그릇. 돌아가신 사람의 사진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진 있죠. 여기 영정 사진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돌아가셨을 때 영정 사진 말고 사진을 다시 뽑아서 놓는 건 괜찮은데 초상 나가지고 가두렸던 영정 사진이나 사망 진단서 있잖아요. 아까 그랬죠. 남의 신발. 사람이 도망간다 그러죠. 날아간다 그러죠. 고장난 시계, 벽시계 이런 거 있죠. 고장난 시계 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선생님 정월달 맞이해서 네. 대청소를 한번. 그렇죠. 대청소. 자, 정월의 초에 우리 집에서 버려야 될 거, 나쁜 것들 정리 정도는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옛날에는 깨진 그릇을 갖다 놓으면 노마나 어디 외국 나라에선 좋다는 얘기는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깨진 거를 밥을 먹거나 뭐 하면 이빨 나갔다 하죠. 재수없다 그러죠. 그러면 좋은 일이 없고 깨지는 인생, 찌그러진 인생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깨진 그릇, 바가지니 뭐 그릇도 보면 물이 주주주 새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운이 다 새기 때문에 과감하게 너무 많이 나쁜 거 있다면 버리시는 게 좋고요. 돌아가신 사람의 사진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진 있죠. 여기 영정 사진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돌아가셨을 때 영정 사진 말고 사진을 다시 뽑아서 놓는 건 괜찮은데 초상 나가지고 가두렸던 영정 사진이나 사망 진단서 있잖아요. 한 3년 동안은 보관은 어떤 일이 있어서 사업이나 생활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의 소지품은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서류 이런 거는 가지고 있어도 좋은데 3년이 넘은 이상 있을 때는 사망 진단서라든가 그것도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는 게 좋은 거고요. 아까 그랬죠. 남의 신발. 사람이 도망간다 그러죠. 날아간다 그러죠. 남의 신발을 잘못 신거나 잘못 가져오거나 하면 우환이 많아서 사람이 도망간다 그러죠. 그래서 남의 신발이 두렸다면 남의 신발은 갖다 버리시고요. 시간은 뭐라 그러죠? 금. 시간? 그렇죠. 시간은 금이다. 그런데 시간은 금인데 제가 멈췄어. 고장난 시계. 벽시계 이런 거 있죠. 고장난 시계 왜? 못 쓰는 거는 요즘은 버려도 돼. 왜냐면 시간이 멈춰서 그 자리에서 좋은 일이면 물론 나쁜 일도 많아. 그냥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추면 되면 아무것도 활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장난 시계 그거 버리라는 거고요. 또 뭐가 있냐면 자연은 자연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살고 있는 건데 자 자연에서 키우는 게 뭐가 있죠? 바다에서 보면 거북이겠죠? 이런 거. 바다에서 넓게 있어야 되는데 거북이를 집에다 키우면 못 나가잖아요. 넓은 창공에 못 여니까. 그래서 그거 박제. 날아가는 새나 박제. 그런 것들은 뭐가 있냐면 동물의 눈, 날카로운 거 있잖아요. 살아있는 눈 있죠. 동물도 박제 이런 걸 버리시면 되고 총, 칼, 활 같은 게 좀 많이 소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활을 불어오는 거예요. 활. 이게 화. 다칠 일, 싸울 일, 총 맞은 일, 사고 난 일 여러 가지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날카로운 거, 활이나 총이나 칸 이런 거는 나쁜 거, 살기가 있죠. 음의 기운의 기운이 강하죠. 살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갖다 버리셔야 좋지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1년 내내 나한테 나쁜 기운 다 버리고 싶어. 양말 양쪽에 양말 속에 하나는 10원짜리 5개, 하나는 100원짜리 5개 양말 속에다 담아가지고 산이나 강이나 갔다 온다 온 데서 버리세요. 땅에다 묻든가. 그러면 1년 내내 모두 내고넥살 나한테 나쁜 기운이 다 소지품이 있는 걸 하나라도 버리고 오면 모든 내 기운체가 버리기 때문에 나쁜 기운이 사라지고 우환이 없습니다. 자 집에서도 그렇게 해도 돼요. 집에서도 양말에 담아서 그렇게 뭐 재활용통이나 어디다 갖다 버리세요. 괜찮아요. 요게 지금 개면연에 집안의 우한 증조 나쁜 거 버려야 할 거 내 기운을 나쁜 거 버려야 할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기본으로 다 사례자분들이 구독자가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